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서준교라고 합니다. 저는 임상 의사인 동시에 또이 연구 쪽을 쭉이 담당해 왔습니다. 저는 최근 이제 2년 전부터는 이제 연구 쪽만 이 전담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성의학 분야 질환 치료제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로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청중들한테 어떤 경우에 좀 거부감이 들수 있는 이 내용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혹시 초등학생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그 다음에 중학생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이 제일 많네요. 그럼 고등학생 쪽에 많이 좀. 그 다음에 대학생도 계시나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 남성의 상징,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우리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조각한 다비드 상이죠. 다비드 그러면 이 다윗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건국 초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웅시하는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이 가장 이 남성의 대표적인 걸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손에 이 어깨 짊어지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성경을 읽으신 분이나 크리스찬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돌팔매입니다. 돌팔매를 조약돌을 이 돌팔매 치고 이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장 이센이 장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을 때이 정상적인 군인들은 다 패퇴했고 그냥 목동인 이 다윗이 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돌팔매 갖고 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더 영웅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눈빛을 보시면요, 이 상대편을 째려보는 게 있죠. 그게 남성다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남성은 여성하고 달리 이 근육이 많이 발달되고 그런 또이 전투심, 그다음에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산드로 보티첼리라는 이태리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비너스상이죠.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남성하고 여성이 다를까요?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 남성과 여성은 이 몸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이 다릅니다. 그 호르몬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내분비 기관을 말하는데 우리 신장에도 호르몬이 있고 분비가 되고 뭐 소화기계통에도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되고 여러 곳에서 분비되는데 여성은 이 난소에서 이 자궁 옆에 있는 난소에서 이 여성 호르몬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 그러죠. 에스트로겐이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죠. 그것이 분비돼서 40대 이후 40대 후반까지는 쭉 맥시멈을 몸속에서 피 속을 돌면서 여성스러움을 유지하게 하는데 그것이 40대 후반 이제 후반에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후반 사람에 따라서 50대 초 이때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모든 또이 생활의 그
양상에 또 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기 때문에 이 폐경도 오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으로서의 액티비티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아주 완만하게 40대, 50대 이후에도 아주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갑자기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성적인 기능은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오래 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건 이 모든 분야를 다 이 컵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공을 하는 분야는 이 남성 성기능 장애고요. 이 남성 성기능 장애의 또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의 남성 발기 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제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 이 말씀 듣다가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중간에 나가셔도 되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아무 때나 제 강의를 자르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세계 어느 기관에 못지않게 저희는 이 신물질 신치료제 개발에 가장 세계적으로 앞장서는 이 그룹이다, 그런 센터라고 저희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천에 또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성 이 장기를 보면은 이것이 남근이라 그러기도 하고 남성 생식기라 그러기도 하고, 보통 우리 의학적인 용어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경은 이 귀두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부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요도가 있고요. 여기 단면으로 잘라 보면은 이 우리가 발기 조직, 음경 해면체 조직이라 그러고, 요도가 있고 소변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발기 조직은 폐허로 돼 있고요. 이것이 많은 안에 조그만 이 소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굴 같죠. 우리가 수세미가 조금 이 구멍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이 강으로, 해면체 강으로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면체 강 내에 피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게 발기 현상이고, 피가 빠져나가면은 그게 이제 이 발기가 감퇴되는 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의 남자들은 다 이 피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피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지금 비정상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적 욕구가 일어나고 또 음경 발기가 되는가? 우리 정신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이나 혹은 후각이나 이런 이 혹은 연상이나 어떤 생각을 하건 성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대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 대뇌에서 그 신호들이 통합이 됩니다. 그럼 그 신호들이 척추에 있는 척수, 영어로는 스파이널 코드라 그러죠. 이 척수를 통해서 이 하부 신경을 거쳐서 우리가 발기 조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보통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아 그럼 지금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뇌 속에 그때마다 이 우리가 그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뇌 속에서 활성화되는 리전이 이 신경 핵이 활성화되는 부분 다 다릅니다. 근데 성적인 이 신호가 활성화된 분들은 또 따로 여러 군데 따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이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과학, 뇌과학 쪽에 좀 더 연구가 있으면은 우리 이쪽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 데이터인데요. 하여튼 정상에서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척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해면체 발기 조직 내로 그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때 우리 중요한 신호 전달 매체가 신경 말초 신경이 되죠. 신경이 발기 조직 내에 들어가는 신경 쪽에서 결국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일산화탄소라는 이 가세어스 머티리얼입니다. 이 가스가 금세 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그 분비가 돼서 그게 그이 여기 보시면은 이 해면체 강 내에 이 혈류 유입을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왜 그러냐면은 이 발기 조직 내에 이 신호 전달 물질이 그 평활근 근육이 이완돼야지 피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조직이 혈관이 이완이 돼야지 혈류가 좋아집니다. 수축이 되면은 혈류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렇게 수축돼 있다가 이 어떤 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일산화 질소가 이 분비가 증가되면은 이것이 평활근을 이완을 시키고 또 뒤따라서 이 둘러싸고 있는 이 내피세포, 우리 혈관 내피세포하고 비슷합니다. 이 혈관 이 내피세포가 혈액이 들어오는 위원하고 직접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또이 일산화질소로 분비돼서 이 평활근이 이완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발기의 초기 현상은 신경에서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테너스 후기 현상은 중후기 현상은 이 뇌피세포에서 주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적 자극이 중단이 되면은 또이 뇌피세포에서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이 신호 전달이 돼서 결국 이 세포 내에 칼슘 이동에 의해서 이 근육이 이완됐다가 수축됐다가 그러니까 발기됐다가 감퇴됐다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발기는 꼭 성적 자극에 의해서만 우리가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잠잘 때도 아무 성적인 거 아무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기가 일어납니다. 이 혹시 뭐 여기 그 학부형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자 애기들 어릴 때 자다가 꼬치가 섰다 가라앉았다 하는 걸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또 발기가 됩니다. 그는 대뇌까지 가지 않고 우리 척수에서 반사신경에 의해서 신경이 다시 말초 신경으로 와서 우리 발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발기 현상이 정상적으로 이 수면 중에 일어나는 거하고 우리 낮에 일어나는 이 발기 상황이 어떤지 좀이공이 배우 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 폴리그래프라는 이 기계가 있습니다. 이그 당시만 해도 이건 대단한 기계인데요. 한 30여 년전 이야기입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디지털 시그널이 그러니까 IT가 발달이 전혀 안된 시대였기 때문에 디지털 시그널이 없이 아날로그 시그널로 인해 만든 이 기기들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 트랜스듀서들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뇌파입니다. 뇌파. 이 노란 거는 뇌파고 그다음에 이 푸른색은 안구 운동을 신호를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기 양상을 나타내는 채널이고, 그 다음에 심전도 채널이고. 그래서, 근데 수면 중에 발기에 일어나는 현상은 급속 안구 운동 시기에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것은 막 잠들면 막 들자마자 한 1, 20분 정도 일어나는 현상이 수면의 제일 첫 단계가 이 급속 페이즈 1, 그러니까 1단계 수면이 가장 얕은 수면이죠. 그때 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기들 막 잠들 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마 보신,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 발기가 일어납니다. 중간에 근데 그게 사이클, 수면이 이 깊은 수면, 얕은 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루에 이 얕은 수면이 성인에서는 한 5, 6회 그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얼마든지 발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발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 이 사람의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수면한 것을 다시 우리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로 이제 환자 보지 않는 시간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 우리가 스터디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건 이 개념이 굉장히 옛날에 스트릭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생활은 결국 이 파트너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파트너가 만족도가 어떤가 플러스 본인의 만족도가 어떤가 그리고 같이 고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트너가 이 부족했다고 생각, 이 그 발기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다 이 발기부전의 양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기부전이라는 개념을 너무 아 이 사람 뭐 고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옛날에 저희 이전 세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발기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30, 40대에는 굉장히 왕성한 편인데 50대, 60대, 70대 갈수록 점점 이 발기부전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경도에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라는 발기 조직이라는 것은 이 나이에 따라서 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혈관의 병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발기부전이 있다 아니 발기력이 떨어져 있다. 그 발기부전이란 말 너무 아, 이 사람 뭐 바보 아닌가 뭐 병신 아닌가 이거 절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령별로 올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하나는 병적으로 올 수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심혈관계통 이 질환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관상동맥 우리 갑자기 막 쓰러지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병이 있죠. 그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병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말초 질환 혈관 질환인 경우에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이 우리가 일으키는 쉬운 조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 조건들을 같이 쉐어하게 됩니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뇨가 있다든지 우리 당뇨가 가장 이 발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이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다든지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흡연, 흡연도 혈관을 나쁘게 하고 발기 조직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만, 비만도 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만큼은 아니지만 이 비만도 우리의 내분비계통에 연관이 돼서 이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발기력이 떨어졌다. 내가 40대, 50대, 60대에서 발기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특히 젊은 연령층 40대, 50대에서 발기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 내가 아 이런 병이 혈관 계통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신경 계통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심혈관 계통에 이 진료를 받아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발기부전이 흔하고요. 이런 단일 질환을 다
합쳐놓은 것만큼 이 흔합니다. 경미한 발기부전까지 합쳤을 때. 이 치료제를 보면은 우리 PDE5 억제제, 뭐 소위 이제 비아그라나 이 그런 계통의 약물입니다. 근데 이 약물이 어떻게 개발됐냐면 원래 심혈관 계통, 고혈압 치료제,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 치료제를 위해서 개발했는데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까는 혈압도 떨어지는데 그 심혈관 계통 의사가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까는 환자가 내 발기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그 심혈관 그 의사는 그걸 비뇨기과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그 당시만 해도 비뇨기과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하게 된 거죠. 그게 1990년대 말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최엄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최엄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최엄제라는 건 없고 그것은 사람을 허리멍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의사가 최엄제를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성적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 발기 조직의 평활근 이완을 아주 잘 시키기 때문에 우리 사이클릭 GMP 분해 효소 평활근 아까 말씀드린 발기 조직 내 평활근 근육의 세포 내에서 근세포 내에서 이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그걸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 농도가 계속 이 세포 질량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발기 현상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작용은 뭐 두통이나 왜냐면 혈관이 많이 갑자기 이완되기 때문에 두통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혈관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몸이 붉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좀 소화가 좀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 계통의 약을 먹는 분들하고는 절대 같이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이 심혈관 약하고 같이 먹으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응급실에 많이 남성이 심혈관 질환으로 갔을 땐 만약에 내가 이 비아그라 계통을 복용한다고 생각하면 꼭 이 응급실 담당 의사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응급질환의 치료제를 잘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선풍적으로 1차 치료제로 아주 유망했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실제로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환자의 만족도는 50 내지 70% 많이 봐도 한 70%. 그럼 30 내지 50%는 이 비아그라 잘 안 듣든지 시간 지나면서 잘 안 듣든지 그다음에 이 부작용이 심하든지 혹은 먹을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떡하나? 뭐 이 보형물 같은 수술을 입원해서 마취해서 이 특수 이 의학적으로 만든 물질을 집어넣는 좀 이 하고 싶지 않은 이 그런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그런 분들을 세이브하는 하기 위해서 좀 이 30 내지 50%의 환자분들을 위한 치료제가 없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런 개발 연구를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 연구 동향이 어떤가? 주로 이제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치료 물질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뭐 특허라든지 이런 중개 연구를 저희가 뭐 국내외적으로도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저희는 이
바이오 신약, 이 단백질,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쪽에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펩타이드 계통의 우리가 뭐 프로테인이나 안티바디 이런 쪽에 우리가 치료제 개발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은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주위에.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가 맹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자연과학 분야의 과학자가 돼도 그렇고, 어떤 이 IT 쪽에 엔지니어가 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퀘스천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어떤 치료제나 혹은 현재까지의 이 개발된 이 약물이나 혹은 뭐 기계들이 문제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왜 소비자 환자가 여전히 불편해하는 부분은 뭔가, 좀 더 개선되고 싶어하는 부분이 뭔가, 항상 여기에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능한 과학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유능한 또 연구도 가능하고, 또 정말 또 세계적인 또 업적도 낼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그 퀘스천을 가지는 습성은 이 어릴 때부터, 이 어린이도 왜 이 세포가 이렇게 왜 잘 죽지? 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퀘스천을 가지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실험실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말 좋은 것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 한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강점이 인재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자원도 없고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안 그럼 뭐 아주 땅이 아주 비옥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가 똑똑한 사람을 저희 어머니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머니, 그다음에 증조 할머니가 되겠죠. 저희 어머님들이 저희에게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하셨죠. 여기 계시는 이 학부형들도 그러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된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우수한 이 DNA를 가진 우리 미래 우리 학생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으로 좋은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그런 이 프로덕트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환자들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성생활 할 때마다 약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시간 지나면서 잘 안 늦고, 좀 더 매번 먹어야 되는 이 불편함,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없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한두 번 주사를 한다든지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나, 음경의 음경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게 여러분들 스템셀 아시죠? 스템셀이 이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템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를 주입을 하면 그런 게 가능할까, 혹은 단백질을 넣으면 가능할까, 그런 저희가 퀘스천을 가지고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그다음에 그 병에 맞게 그 병의 원래 원인 되는 것들을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기 조직 내 내피 세포라든지, 그다음에 근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일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시 재생시켜 줄 수 없는가, 그런 쪽에 퀘스천을 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의 과정을 보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계통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바이오 신약을 가는 게, 바이오는 우리 생물학적 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뭐 항체, 그다음에 세포, 유전자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비활성 물질, 우리 일반적인 약이죠. 우리 케미칼로, 화학물질로 만든 그런 약이 되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먹는 그런 게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바이오 신약 쪽은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조직하고 서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데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후보 물질, 의사 연구자 할수 있는 건 모든 걸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모든 이 신약 개발 과정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뭐 회사나 개인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학술적인 그런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립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병적인 조건은 정상하고 어떻게 다르지? 그걸 먼저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 뇌피세포가 나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다르지? 여기에 어떤 그 신호 전달 물질들이 관여하지? 어떤 유전자들이 관여하지? 그런 걸 먼저 조사하고, 이 유전자가 망가졌구나. 혹은 이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되는구나.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걸 보충하거나 그걸 내도록 할수 있는 이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 위주의 연구를 저희는 주로 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뭐한 실험실에서 동물 대상한 게 우리 3년에서 한뭐 7, 8년 많게는 길게는 그렇게 해서 먼저 개념을 가지고 이런 물질이 필요하겠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 질환에서 그 타겟이라 그러죠. 관역을 하는 거죠. 이쪽을 해야 되겠다. 이쪽을 보강시키는 해야 되겠다. 그걸 찾고 그걸 동물 실험에서 그러면 그 보충하는 치료제가 단백질 줬을 때이 동물에서는 안전하게 그다음에 효과 있게 개선시키는가, 발기력을 개선시키는가, 그걸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이 후반기부터는 또 우리가 산업적으로 또 이걸 전문적으로 그러면 임상시험에 필요한 약이나 치료제를 만들어주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우리하고 같이 코웍을 하게 됩니다. 같이 공동 연구를 하거나, 그쪽에서 우리 기술을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상시험을 할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사람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럼 우리 식약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해서 그 기관이 이 안전성, 그 다음에 유해성, 그래서 1상, 2상, 3상까지 다 하면은 우리가 최소한 5년 이상, 5년, 뭐, 많이는 8년까지도 걸리고요. 그 기간을 거칩니다. 근데 이때는 또큰 회사들이 관여해야 됩니다. 자본력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그 하려고 그러면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뭐 몇천억까지도 비용이 되죠.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려면 그 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금융을 감당, 금융인도 개입돼야 되고, 대형 신약 개발 회사들도 관여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약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 관여 있다면은 나중에 연구자로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대학에 있는 연구자, 그다음에 일반 기술 회사에 있는 연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대형 그 신약 회사의 그쪽 CEO나 혹은 그쪽에 운영자가 돼도 역시 이런 개발에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개발계에서 모든 굉장히 많은 이 테크놀로지 개발할 수 있는 대학과 대학 간의 관계, 대학과 또 그런 연구소나 회사와의 관계, 또 신약 관계,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어우러져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약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복잡한 과정에서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잘 해도 네트워킹을 잘 못하면 저희를 잘 알리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또 신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지 못하거나 혹은 또 이걸 임상으로 갈 수 있는 그 큰 이 대형 그 회사들을 산업 쪽에 이 제약회사들을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면은 이 좋은 아이디어도 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과학자가 되든 어떤 분야 일하든 간에 혼자 사실라 그러지 마시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들하고 쉐어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자꾸 이걸 내 아이디어를 키워나가고 또 이 산업적으로나 혹은 많은 이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케미컬 화합물로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 효과는 더 있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반면에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리스크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네핏 우리가 이익과 그 위험도를 양쪽을 다 봐서 우리가 이걸 개발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는 적고 그 다음에 효과는 높은 쪽으로 높은 이 후보제들이 우리가 치료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여러 가지 이 시도를 했는데 요즘은 가장 이 세포치료제 쪽은 이게 효과는 좋으리라고 동물 실험에서 좋게 나타나지만은 실제 이 세포치료제가 이 연구에 따라서는 이게 치료제가 우리가 정맥을 준다든지 조직에 투여했을 때 몸에 특히 폐 쪽에 많이 그 폐 혈관 쪽에 많이 이 축적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큰 급성은 이 아주 위험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줄기세포 치료제도 조금 지금 이 주춤하고 줄기세포도 좀 다른 방법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변형을 해서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그쪽으로 이 가고 있고요. 이 저희 쪽에서는 이 신약 허가를 잘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임상시험 하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역시 좀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장비들은 뭐 여러분들 뭐 이 다른 분들의 특강 들으신 바와 같이 많은 이 시약이나 약품들을 우리 정제할 수 있는 그런 뭐 파이프를 해서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 우리 조직이나 세포에서 어떤 성분들 뭐 유전자나 혹은 단백질의 양을 체크하는 그런 기기들 그다음에 이 실제 조직이나 세포에서 육안적으로 어떤 이 볼 수 있는 이 공초점 현미경 그다음에 형광 현미경 그렇게 해서 육안적으로 이걸 이 물질의 이동이나 그다음에 세포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 사멸되고 또 재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우리가 셀컬처 룸에서 세포도 이 배양을 해서 우리 체외 조건에서는 어떤지 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팩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우리 유전자들이나 이 단백질 솔팅 이 분류를 해가지고 이 각종 이 실험에 그 실험마다 조금씩 이 이용하는 기기나 이 방법들이 조금 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동물은 많은 동물들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과거에는 이 영장류, 뭐 원숭이나 혹은 개, 사람하고 조금 더 가까운 동물들을 많이 선호했는데, 그건 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마우스나 래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우스를 제일 많이 합니다. 특히 몸무게가 한 10배 정도 되죠. 이게 한 2, 30g, 그다음에 래트는 한 2, 300g. 이 성인이 성체가 근데 조금 이 달라요. 이 마우스는 이 장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약물도 적게 들고 모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우리가 연구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또 중요한 이 장점은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이 마우스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이 유전자를, 유전자가 굉장히 어떤 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은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 기능을 알라 그러면은 그 유전자를 녹아웃, 유전자를 기능을 없애버린 그런 이 마우스를 만들면 됩니다. 마우스 만들 수, 그 기능을 없앤 거에서는 작용이 확 반대가 돼 버리네. 아, 그러면 그 유전자가 이 동물, 이 질환에서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점 역할을 하는구나. 이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그 기능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아는데 굉장히, 근데 레트는 그게 잘안 돼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장기들이 좀 작기 때문에, 어떤 실험에 따라서는 좀할 수가 없는 그런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레트에 비해서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포악합니다. 그래서 잘 깨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주위 소음 나면 막 밥도 안 먹고, 또 옆에 있는 마우스를 같이 키웠으니까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근데 레트는 굉장히 순해서 잘 그러진 않는데, 뭐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우스나 레트에서 이 발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기 조직 내에 가는 이 니들을 넣어서 그쪽에 압력을 측정을 합니다. 압력을 측정하면은 압력이 높으면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아이 발기가 잘 됐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이걸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내피세포, 이 발기조직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 해면체 강그내이 뇌에 그 혈액을 인접하고 있는 내피세포, 그다음에 그 안쪽에 이완 수축을 하는 평화근 세포, 그다음에 거기 아까 말씀드린 신경전달 물질을 내는 신경세포들을 다 우리 염색해서 눈으로 증감과 현상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저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유전자나 혹은 그 어떤 질환에서 혹은 어떤 컨디션에서 그 유전자나 혹은 RNA 그 리보핵산이라 그러죠. 우리가 핵산 염색체 안에, 세포 내 염색체 안에서 그핵 내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핵 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 RNA, 그 DNA라는 거, 유전자라는 것은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정보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그핵 내에서 그 메신저 RNA, 전령 RNA라 그러죠. 이 메신저 RNA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그 메신저 RNA가 그 유전 정보를 받아서 DNA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세포 사이토플라즘, 세포 내에 이 라이보솜이 가서 라이보솜을 RNA를 통해서 거기서 이그 세포가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 조직이, 우리 인체가
그 필요한 그 정, 이 프로테인 단백질들 단백질들을 수만 단백질들을 그 각 유전자가 각 유전자 하나가 하나가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 그렇게 해서 이 그것들이 우리가 세포의 이 생활과 운영을 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걸 정상과 어떤 특수 질환, 이 당뇨라든지 혹은 신경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기부전을 일으킬 때 이 그 조직 발기 조직에서 이런 변화가 어떤지 이런 걸 우리가 다 해서 그다음에 이 세포에서 각 이 세포들이 발기 조직 내에 그 발기와 관련되는 신호를 내는 신경 세포, 그다음에 이 내피 세포, 그다음에 실제 일을 하는 이 평활근 세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컬처 배양을 합니다. 세포의 조건에서 이것들의 변화나 이것들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보죠. 그래서 이 발색을 시켜서 이 항원 항체 반응에서 우리 프로테인이 이 어디 그 세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우리가 항원이 있죠. 그 항원에 하고 결합하는 이 항체를 우리가 회사에서 그걸 사서 이 그걸 갖고 혹은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걸 갖고 반응을 시켜서 반응되면 발색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빨갛게 밝게 되면 아 이게 혈관 주위 세포구나. 그다음에 여기에 뭐 노랗게 밝게 되면 아 이게 신경 세포구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색깔로 우리가 이 공초점 현미경으로 이렇게 예, 보거나 혹은 형광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발기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발기의 역할을 하는 혈관 주위 세포의 기능을 저희가 존재 유무와 기능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게 이 혈관 주위 세포입니다. 이 레트 이 마우스에서 이 마우스 음경 해면체 발기 조직이 폐허로 돼 있죠. 여기서 이 혈관 주위 세포를 우리가 발견했고, 그다음 내피 세포, 평활근 세포하고 서로 관계를 이 해부학적으로 처음으로 예, 봤고요. 그다음에 이걸 횡으로 잘라 보면 이렇게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면은 천배로 우리가 확대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혈관 주위 세포는 예, 벌거스름한 게 있고 이것들이 혈관 내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층별로 보면은 이 조직의 가장 이 바깥쪽이고, 그 다음에 딱딱한 이 백막 쪽이고, 그 다음에 안에 발기 조직 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포 분포도를 우리가 3차원으로 그 해서 좋은 논문에 우리가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상 컨디션 비정상 컨디션에 우리가 해부학적인 조직학적인 그 가능해야지 우리가 테라피틱 타겟도 우리가 치료제 개발도 가능하죠. 그냥 갑자기 이 뭐 치료제가 우리가 개발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연구도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상 조직에 비해서 우리 당뇨 조직에서는 이 발기 조직에 이 혈관 주위 세포나 이 내피 세포가 확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당뇨 조직에서는 이런 중요한 이 발기 기능에 중요한 한 세포들이 굉장히 감소가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 정량적으로 우리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포 외 이 스타디에서도 생체내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조건, 고당뇨 농도, 예, 고당 글루코스라는 게 이 당이니까요. 당을 높인 세포 배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튜브 포맷 이게 혈관의 혈관이나 발기 조직의 원천이 되는 그런 이 튜브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실험 기간이 시기나 여러 가지
기간이 많이 드는 이것보다 이걸로 대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 주위세포가 제가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게 기능이 과연 뭔가 그래서 봤더니 이게 내피세포 아까 기능을 하는 그 해면체 강 내에 피가 돌아오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만나는 부위가 내피세포를 그랬죠. 내피세포는 싱글 레이어, 원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그냥 내피세포가 그냥 기능이 나빠져서 이 발기부전이 온다. 지금 그렇게 이 학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그 플러스 그것보다는 내피세포 사이가 벌어진다. 그래서 즉 투과를 쉽게 하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나쁜 물질 그 산화 이게 보면 옥시다이즈 LDL 산화 저밀도 지단백질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이 조직 내로 피해서 많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 주위 세포 기능을 좋게 해주는 이 성장 인자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거의 정상과 비슷하게 회복이 돼요. 아 그렇다면 이 페리사이트 혈관 주위 세포라는 것이 이 투과성에 관여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나빠지면 이게 소실되거나 이게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발기부전이 잘 걸리는구나.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켜주면은 이게 치료제가 되겠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제 저분자 화합물이 SEC-104라는 연세대학교 우리 권영근 교수 팀이 이 물질을 개발했는데 그걸 저희 분야에 이제 응용을 했더니 발기력 증가시키고 그게 이 혈관 주위 세포 기능을 강화시켜준 그 혈액 그다음에 내피 세포 이 투과를 막아주는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 투과를 막음으로 해서 이 발기 조직을 보호해주는 이 그런 이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 문제점은 그뿐만이 아니고 좀 혈관 재생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기능도 좀 있어줘야지 치료제로 좀 아이디얼한데 그런 면으로서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 유전자를 어떤 질환에 있어서는 어떤 질환에 의한 발기부전에서는 특정 유전자가 많이 감소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MAD7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을 섬유화되는 걸 막아주는 섬유화된다는 것은 그 조직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섬유화를 막아주는 그런 유전자가 많이 감소되는 걸 저희가 보고 그걸 강화시켜줬더니 발기력이 되고 그 이 세포 수준에서도 세포들이 많이 보호가 되는 그런 걸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개발이 좀 까다로워서 우리 보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혈관 재생, 그러니까 발기 조직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제, 그 단백질 혹은 항체 쪽에서 저희가 그런데 일반 혈관 개념으로서는 혈관 분야에서는 기존의 어떤 주로 성장인자들이 혈관 성장인자들이 투여해주면 이렇게 혈관들이 막 재생하는 증식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물질을 우리가 카이스트 고경 교수가 만든 앵저포이틴 1의 우리가 변형 물질이 있습니다. 앵저포이틴 1이라는 건 혈관을 보호해주는 재생시켜주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 쪽에서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꼬리 정맥에 투여하기 전에 정상이고 이건 투여한 놈입니다.
2주 후에 혹시 뭐 달라진 거 보여요? 색깔이 변했어요? 예, 새빨갛게 변했죠. 혈관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피부에는 혈관까지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발바닥도 많이 생겼고, 여기 보면 꼬추에도 혈관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혈관이 많이 된, 야, 이거 정말 뭐, 우리 속말로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하면은 발기 조직이 엄청 잘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 실험에서는 굉장히 이 내피세포들을 우리가 증가시켜주고, 신경세포도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발기력이 굉장히 좋은 거를 이걸 유전자를, 발기 조직에 유전자를 넣든, 안검 단백질 넣든, 한 번 내지 두 번 치료했는데도 몇 달 동안 그대로 이 그때그때 발기도 잘 되고 조직도 재생이 잘된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개발을 못 갔는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임상 시험을 거치려고 그러면은 우리 임상 시험용 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약을 만들어서 그걸 그 특허청에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과정에서 이게 이 화합물이 너무나 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일정하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상시험 할 수 있는 약이. 그 때문에 우리가 임상시험에 못 들어가고 다만 우리가 다른 개념을 보거나 실험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디코프2라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이건 그런 개념도 좋고 또 그다음에 또 임상시험하기 좋게끔 또잘잘 우리가 이 세포로부터 우리가 잘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쪽에서 우리가 임상실험 전 단계의 마지막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체 치료도 우리가 가능한데 이 항체 치료는 이것도 이 바이오 물질 중에서는 분자량이 적어서 좋은데 이건 또 치료 이 물질은 저희가 발견한 이 닌질이노원 이 항체라는 것은 이게 치료 이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치료 범위가 좁습니다. 이 농도를 조금 높여 버리면 부작용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이그 윈도가 그 범위가 좀이 용량에 따라 좀 길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이브란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개발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줄기세포 쪽도 저희가 다뤄 봤는데요. 환자 쪽에 이 복부에 지방 조직을 해서 거기서 우리 혈관 분액, 그게 줄기세포도 들어가 있고 혈관 내피세포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추출해서 본인 발기 조직에 투여를 했더니 이 환자에서 동물 실험에서는 아주 좋았는데 환자에서는 임상 시험을 했는데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조직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수술 범위가 커져 버리면은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임상 시험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약을 하면은 저희를 포함해서 이 분야에서는 좀더이 근본적인 치료,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그런 쪽에 치료제 개발로 이 나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안전성 문제, 인체의 안전함을 극대화해서 지금은 세포 치료보다는 이런 단백질 치료, 그다음에 저분자 화합물 치료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병인 당뇨다 혹은 고혈압이다 그 원인에 혹은 신경 손상이다 해서 생긴 이 발기부전의 그 원인에 따라서 이 치료 타겟을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나 혼자서 그냥 대충
할 게 아니고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주위 과학자들과 같이 이 그래서 더 나은 우리가 상승 이 그 아이디어가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최신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과학을 하는 분이 한 분야를 이 하는 건 좋은데 다른 분야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 빠른 시간 내에 너무나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알아서 이 시대에 맞게 이 과감하게 이 방향을 이 연구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 많은 분들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 랩의 그 연구소에 있는 대학 연구소에 있는 이 교수들뿐만 아니라 이 대학원생 특히 외국에서 온 대학원생까지 같이 인터내셔널 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아이디어를 쉐어하고 그렇게 하고 많은 또 인천에 있는 많은 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 우리 젊은 학도들이 와서 인턴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어려운 분야고 좀 불편할 수 있는 이 분야인데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